내가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말로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나는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구체적으로요. 말로는 누군도 못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제가 다 할 수 있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야, 녹음해. 그리고 항상 옆에 있어주겠어. 그리고 항상 편이 되어주고. 네, 소리에 편이 되어주고 마음 고생 안 시키고. 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조금 지어짜가 또 해주고 싶은 거 없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요.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지키잖아요. 뭐 해드리겠다, 뭐 해주겠다 그런 거보다 진짜 몸으로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 지킬 수 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춤이야. 좋아하거든요. 아, 소리가 좋아하는 네. 춤이야 그게? 귀여워. 한번 해주면 안 돼? 귀여워. 빨리 해봐, 귀엽게. 이쁘게. 촬영하셔. 대박. 어머니가 저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하면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하면 되게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난 아직 결혼 내 허락 안 했잖아. 와, 아버지. 아, 또 가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큰 가문이죠. 예? 나는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제 함도 들어왔어 한번. 야, 난 위트 센스는 통과했어. 이제 체력 뺏긴 뭐 남은 게 더. 체력이? 체력 뺏긴 뭐 남은 게 더. 체력이? 워낙 가늘어서 내가 볼 땐. 의외로. 아빠 이거 완전 단단해. 내 형 운동하잖아. 운동하거든요. 네. 운동하시잖아. 괜찮죠? 예. 네. 너무 가벼운 것 같으면. 그래, 또 저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욕을 봐야지, 욕을 드는 걸 봐. 저도 저건 들거든요. 저도 저걸로 운동하거든요. 아니, 저는. 네. 그게 원치 않은데, 그걸 원치 않은 걸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네. 그럼 저거 몇 개 할 거야? 뭐요?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몇 개 하세요, 언니? 자네만큼 할걸? 몇 개요? 자네가 몇 개나? 제가 한 30개면 하죠. 그럼 더 하겠지, 내가 그거보다. 35개나 합니다. 그럼 36개 정도면. 자존심인데. 40개 하고. 야, 배치기도 되지? 나는 배치기 한다. 푸시하면 어떻게 배치기라고 해? 배를 이렇게 친다, 친다, 그러니까, 바닥을? 봐봐, 그니까는 오래 살아야 아는 거야, 이런 거. 아, 푸시업을 또 즉석에서. 예, 예. 알게 돼, 이제. 시작. 시작. 와, 어머니 또 운동 많이 하시는구나. 네, 그거 보니까. 어우, 야. 세 개 다니? 아,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와,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아이고. 열두. 야, 많이 하시네. 잘하시네. 몸이 단단해 보이세요, 근데. 열 하나. 오, 열아. 와. 하나 더. 스물. 자, 이제 한번 배치기. 더 힘들어 보이는데, 아버님? 자, 이제 한번 배치기. 배로 진짜 칩니다. 더 힘들어 보이는데, 아버님? 더 힘들어 보이는데, 아버님? 웨이브가? 카펫도 밀리고 아니,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실패. 다가 몇 개 했어? 21. 그렇게 많이 했어? 냉담한 아빠 많이 한다. 아우, 큰일 났다. 우리 저 8월 15일 날 결혼할 줄 알았지 모르겠네. 이건 진짜 이 악물고해지 밥 먹는 것처럼. 예, 그럼요. 장이나 들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 오늘 가야 되노. 아. 세. 아, 더 내려가야 된다니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여섯 아니야. 그렇지, 지금 들어. 아니야, 아우 힘들어 안 돼. 여덟. 자세 좋네. 아홉. 열. 여봐요, 단도 안 꾸려. 그렇지, 아니, 그렇게. 아빠가 더 하고 있거든? 14. 오, 잘한다, 잘한다. 19, 20. 이게 배치기다, 아버지. 이게 배치기. 이게 배치기다, 아버지. 이게. 이게 배치기예요, 아버지! 와, 대박!
멋지겠네. 진짜 멋지다. 환영해. 박서방. 네, 네 어머니 그 얘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뭐야? 안 그래도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뭐야? 안 그래도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어? 아, 박서방. 아. 뭔데? 편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요? 네. 아. 제가 이거 아직 이거 처음이라. 왜 떨려? 아, 예. 좀. 아, 진지하게 또 썼군요. 어. 그래요. 이런 거 해야지. 알겠습니다. 당신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어주신 두 분께. 당신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어주신 두 분께. 안녕하세요. 저 박서방이에요. 박서방 하니까 처음 아버님 뵀을 때 바로 이제 박서방이라고 부르면 되나? 라고 하셨었죠. 그때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주책이라며 아직 모른다며 앞서가지 말라며 말리셨지만 그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젠 진짜 현실이 되었네요. 언제나 유쾌하시고 저에게 먼저 사랑하네 라고 해주시는 아버님 그리고 저희 만나는데 1등 공신인 항상 우리 사이가 최고라고 해주시는 어머님 두 분 다 제가 엄청 사랑합니다. 소리는요 항상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기쁜 에너지를 행복을 주는 아이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두 분이 정말 사랑으로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리가 어머니 무뚝뚝하다 하시는데 저랑 있을 때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 생각한다고 직접 표현 못해서 그렇지 엄마한테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자주 얘기해요. 진짜 엄마 많이 사랑한대요. 제 눈에도 지금 이렇게 이쁜데 두 분에겐 얼마나 이쁜 아이였을까요? 그런 아이가 벌써 커서 시집 간다고 하니 조금은 서운하시죠? 이제 두 분 소리 방이 휑하니 비워지면 더더욱 보고 싶고 실감 나시겠네요. 33년을 쭉 같이 사셨으니 더 그러시겠죠? 어우. And I feel just like I'm living someone else's life. It's like I just stepped outside when everything was going right. 그 허전함 느끼시지 않게 이 박서방이 더 잘하겠습니다. 유별나지 않게 과하지 않게 일상에서 소소한 재미를 행복 삼아 잘 살겠습니다. 사위올림. 네. 사위올림. 네. 뭐라? 아니 너무 행복해. 우리가 이렇게 보물 같은 사위가 들어와서 진짜 아, 너무 너무 행복해. 진짜 오빠 보물이야. 어. 아니 근데 내가 아 제가 제 거 읽으면서 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지. 개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버지 눈물 나. 어떡해. 눈물 나오실 것 같아서 지금 네, 괜히 네. 우리 강아지만 쓰다듬고. 맞아요. 오, 아버님 오시나 봐. 아버님 어떻게 다시 써볼까? 우리 줘야지 않나? 뭐? 아버님 어떻게 어떤? 왜 얘기를 안 해? 울어서 목소리가 떨려서 대화를 못 눈물 나서 그랬다. 왜? 마음으로 울었어.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8월 15일로 결혼을 옮겼잖아. 근데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그전에 이제 태어날 때는 혼자 태어났지만 지금 8월 15일, 들어오는 8월 15일은 이제 둘이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둘이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상의하고 무슨 일 있을 때 소리하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우리 집 식구가 돼서 정말 행복하고 고맙고 축하해. 아, 이 말하면 울 것 같은데
나 이 말하면 울 것 같은데.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아픔 없네. 아, 예스. 알았지? 네. AS 없네. 오케이,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네.